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이번에는 데이터베이스 이제 언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DBMS에 있어서 세 가지 기능이 있었죠. 네, 정의하는 기능, 조작하는 기능, 그다음에 제어하는 기능 세 가지가 있었죠. 네, 거기에 쓰는 언어다라고 이제 보면 되세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언어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정의하는 언어, 정의하다. 그 다음에 조작한다, 주무른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죠. 네, 그 다음에 제어한다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여기서 이제 약자를 알아줘야 되는데요. 자, DDL이다라고 합니다. D는 뭐의 약자겠습니까, 여러분? 데이터베이스겠죠? L은 뭐의 약자일까요? 랭귀지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랭귀지, 데이터베이스 랭귀지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가운데 자만 틀리네요. 가운데 자. 얘는 D네요. 얘는 M이네요. 얘는 C네요. 그랬어요. D는 정의하다 라는 겁니다. 정의하다. 네. M은 조작하다. 그 다음 매니플레이션. C는 제어하다. 컨트롤 생각해 주면 돼요. 그래서 문제가 정의어는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 DDL이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나오거든요. 다음 중 뭐 DDL에 속하는 언어가 맞는 것은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네, 이건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용어상으로 이제 데이터베이스 언어 중에 하나니까. 그래서 이것도 이제 앞에 나왔던 내용과 이제 비슷하죠. 정의 언어에서는 이제 뭐 하냐? 네, 어떤 명령어들이 이 정의어에 포함이 되냐라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구조. 네, 그죠? 정의하는 것은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한다. 그럼 제일 먼저 구조를 잡아주거든요. 그러니까 구조다라고 하면 좀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어떤 정보를 뽑아올 거냐. 환자로부터 어떤 정보를 뽑아올 거냐. 수집을 할 거냐. 그죠? 사원들이 들어오면 어떤 정보를 수집할 거냐. 대학교의 데이터베이스 구축합니다. 학생들한테 무슨 정보를 수집을 할 거냐. 구조를 잡아주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구조를 먼저 이제 설정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구조를 이제 설정을 하게 되고 또 구조를 변경을 하게 되죠. 네. 이런 것들에 이제 관련된 언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보면 데이터베이스 구조, 데이터에 대한 형식, 그 다음에 접근 방식,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거나 처음에 구축을 하거나 또는 변경, 변경할 목적으로, 수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언어가 됩니다. 그래서 외부 스키마, 명세를 정의하는 거죠. 그러니까 화면에 이름하고 직급만 표시하십시오. 그러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그럼 이제 사람이 생각하는 거죠. 화면에 이름하고 직급을 표현하시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표현할까? 또 고민하겠죠. 여기다 이름 쓰고 여기다 직급 이렇게 표현할까? 또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명세를 정의하는 거죠. 네, 이게 서류화하는 거죠. 명세라는 것은 서류화한다. 그런 것들을 이제 정의한다라는 거죠. 자, 데이터베이스의 논리적, 물리적인 구조, 또 구조 간의 사상. 사상이라는 것은 이제 연결이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약 조건에 대한 명세를 이제, 정의하는 것이 이제 데이터베이스 정의 언어다. 그죠? 이것저것 다 정의하는 것이, 정의어다, DDL이다라고 보면 되겠고. 자, 조작커는 이제, 데이터를 내 맘대로 이렇게 저렇게 이제 만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네, 그래서 사용자가 데이터베이스에서 어떤 걸 뭐 찾아주세요, 삽입해 주세요, 삭제해 주세요, 이제 이런 명령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명령어들이다라고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사용자와 데이터베이스 간에, DBMS 간에 어떤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인터페이스는 어떤 상호작용이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러니까 자, 여기가 데이터베이스가 있으면 얘를 관리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DBMS다라고 그랬죠. 그럼 내가 여기 가서 A라는 데이터를 검색 좀 하고 싶어요. 검색하려면 명령어가 있어야 되겠잖아요. 그 명령어는 DBMS에 따라서 틀리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이제 문서를 작성할 때 아리한글로 작성하느냐, MS 워드로 작성하느냐, 결론은 같은데, 되어지는 종이는 같은데, 모양은 같은데,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하냐에 따라서 사용법이 약간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DBMS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명령어의 세부적인 건 다르죠. 네. 그죠? 네. 그래서 이제 뭐 검색해 주세요. 삽입해 주세요. 이 사용자와 데이터베이스 간의 어떤 인터페이스다라는 거죠. DBMS 간의 인터페이스, 상호작용을 해주는 거다라고 한다라는 거죠. 네. 됐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데이터를 조작할 수 있도록 이제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응용 프로그램에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뭔가 일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죠. 네, 그럴 때 예, 사용되는 것이다라는 거고, 뭐 서울에 사는 40대 남자분들만 검색해 주세요. 그런 게 질의어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조작어에는 이런 질의어가 있다라는 거고, 이거는 비절차적인 언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용어가 나오는 거죠. 절차적인 언어다, 비절차적인 언어다 이런 게 있는데, 절차적이다라는 것은 이제 순서가 꼭 필요한 것을 말을 해요. 네, 순서가 꼭 필요한 것은 이제 절차적이다라고 하는데, 자,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네, 시연어에 있어서 이제 나중에 시연어 보겠지만, 시연어는 이렇게 선언을 한 다음에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A는 A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순서를 바꿔 가지고 A는 A 더하기 1을 하고 INT A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순서가 틀렸어요. 이건 순서가 맞았어요. 이렇게 반드시 순서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우리는 절차적인 언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조작어는 뭐다? 비절차적인 언어다라는 거죠. 순서에 상관이 없는 비절차적인 언어다 그런다. 그래서 얘는 좀 제약 조건이 좀 많아요. 그래서 좀 배우기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연어 이제 또 이미 공부한 학생도 있겠지만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조금 어렵다. 논리적인 체계가 안 잡히면 좀 어렵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것에 비해서 얘는 좀 제약 조건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비하면 그렇게 이제 더 배우기 쉽다라는 거죠. 이렇게요. 네. 실행 순서와 상관없이 실행되는 그런 프로그램 언어를 비절차적인 언어다.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를 하다 보면, 얘는 비절차적인 언어예요. 막 그런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순서에 상관없이 그냥 진행되는 거구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질의를 하는 거죠. 이것 좀 찾아줘. 뭐라고 말하는 그런 질의어가 이제 거의가 이제 조작어에 이제 포함이 되는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데이터를 조작하는데 사용되는 언어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어가 있었죠. 제어. 네, 제어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권한. 이 데이터를 볼 수가 있느냐라고 권한을 부여해 주는 것. 그죠? 그다음에 나중에는 이제 권한을 이제 설정된 권한을 취소하는 것. 이 데이터를 볼수 있는 권한을 이제 취소되었습니다. 그런 거. 권한 부여했다가 권한 취소했다. 이런 이제 한마디로 뭐라 그래요? 권한을 제어한다. 부여했다, 취소했다. 그걸 제어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권한은 이제 또 뭐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완하면 항상 뭐를 생각해야 돼요? 무결성을 생각하세요. 정확한 데이터를 유지하려고. 아무나 들어가서 네, 거기 있는 데이터를 고쳐버리면 그건 무결성이 유지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정확한 데이터가 아닌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권한 부여, 취소, 이런 것들은 이제 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자, 회복이라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회복. 자, 앞에서 회복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네.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가 오류가 났어요. 그러면 빨리 원래의 상태로 복귀를 해줘야 되죠? 그걸 우리는 회복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제어는 데이터를 보호하고 데이터를 관리하는 목적이다라는 거죠. 네. 보호하고 관리, 보호, 네.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한 목적의 언어다라고 보면 되세요. 자, 왜 이렇게 보호를 해요? 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즉 데이터의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네, 그래서 장애에 대비하기 위해서 회복을 시켜줘야 되는 거죠. 데이터베이스가 고장이 났어요. 그럼 빨리 원래 상태로 복귀를 해야 되죠. 그걸 우리 뭐라 그래요? 회복한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다음에 병행 수행 제어입니다. 예, 동시에 그 데이터에 접근하고자 할때 그걸 적절하게 관리해 주는 것을 우리는 병행 수행 제어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각각의 이제 언어에 대한 특징인데 여기서는 이제 전반적으로 여러분이 이해를 해주면 되세요. 애우는 것은 좀 뒤쪽에, 애우는 것은 이제 이거 정도 애워주고요. 앞에서 다 언급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한번더 반복했구나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됐죠? 그러면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사용하는 사람들은 누가 있을까라는 거고, 자, 절차적인 언어, 비절차적인 언어 설명했죠. 절차적이다라는 것은 이제 순서에 맞게 기술하는 거. 비절차적인 언어다. 이것은 순서에 상관없이 네, 진행되는 프로그래머다. 너무 누가 더 배우기 쉬워요? 비절차적인 게더 배우기 쉽다. 네, 언급됐던 내용이고요. 자,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은 누가 있을까? 먼저 이제 DBA가 있죠. DBA는 뭐냐면 데이터베이스 이제 관리자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관리와 운영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다. 그렇죠? 네, 관리, 운영에 책임지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이 사람이 이제 책임을 진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떤 책임을 지느냐, 다 책임이다. 데이터베이스에 관련된 모든 책임을 다 지는 거죠. 행정적인 책임, 그러니까 다 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데이터베이스 설계, 최종 결정이죠. 최종 도장 찍는 사람, 최종적으로 사인하는 사람, 데이터베이스에 관련돼서 설계, 네, 조작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죠. 그럼 설계, 조작에 대한 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여러분 교재 한번 보면, 최종적으로 데이터베이스의 구성 요소를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신입사원이 들어왔을 때, 어떤 정보를 수집할까요? 라고 했을 때 이러이러이러한 정보를 수집하자라고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 개념 스키마, 내부 스키마에 대한 정의. 그죠? 내부 스키마, 그죠? 개념 스키마. 조직 전체에 대해서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는 것을 말을 하죠. 그것에 대한 정의. 네. 데이터베이스의 저장 구조, 그다음에 접근 방법, 그다음에 접근 권한, 백업, 회복, 그런 절차. 그 다음에 이제 제약 조건, 무결성을 위해서 제약 조건. 그 다음에 또 사용자가 뭐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이야기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그걸 수용할 것이냐, 이런 요구사항. 그 다음에 성능 향상을 위해서 어떤 점을 이제 고쳐야 될까, 그런 재구성하는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책임을 진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행정적인 책임을 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의 요구, 불평을 청취를 하고 그 문제를 이제 해결을 해줘야 되고, 또 데이터의 표현 방법, 또 표준화, 그다음에 이제 문서에 대한 기준 설정, 이런 행정적인 책임을 지는 것, 그다음에 시스템 감시, 성능 분석입니다. 변화의 요구에 대한 적응. 전에는 이제 이름이 10자리였는데, 외국인 학생이 많이 들어오니까 10자리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한 20자리 해야 되겠어요. 그런 이제 변화에 대한 요구가 있겠죠. 그걸 잘 적응할 수 있는지, 네, 성능 향상에 대한 감시, 네, 또 시스템 감시, 성능 분석,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책임을 지고 또 하는 일이다, 그거죠. 그다음에 응용 프로그래머는 이제 뭐냐면 일반 사용자가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를 이제 제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조작커에 능숙한 컴퓨터 전문가들을 응용 프로그래머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DBMS하고 이제 연동이 되는 거죠. C를 하다가 데이터베이스에 접근을 해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C 프로그램에서 이제 진행을 하고자 할 때, 그런 것들을 이제 다될수 있도록 해주는 게 응용 프로그래머가 되겠고요. 사용자는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자신이다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자원을 활용할 목적으로 질의를 날립니다. 이거 좀 검색해줘. 네.
예, 전체 월급을 더하기 10만 원 해줘라는 그런 것들이죠. 네, 그래서 이런 질의를 내리는 사람,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을 해서 이제 사용하는 사람들을 이제 사용자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DBA가 이제 이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있는 것들이고 DBA가 하는 일을 보면 되세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우리 시험에서는 이제 출제가 되지 않았는데 간혹 이제 정보처리 기사 자격증 쪽에서는 DBA가 DBA에 대한 책임이 아닌 것은 하는 일이 아닌 것은 해가지고 응용 프로그래머에 할 일을 하나 딱 적어놔요. 그럼 이제 그걸 골라내는 것 또 이제 출제가 된 적은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이제 데이터베이스 이제 설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설계를 하려면 이제, 자, 데이터베이스 이제 모델이 있어야 되겠죠. 이런 거죠. 우리가 병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세요라고 했어요. 데이터베이스, 병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세요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병원이라는 것은 현실 세계잖아요. 그거를 컴퓨터 세계로 옮겨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데이터 구조를 기술할 것인지 이제 결정을 해줘야 되죠. 그런 걸 우리는 데이터 모델이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병원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 현실 세계에서 바라보는 거, 의사, 간호사, 이런 분들이 있는 거고, 실제적으로 의사는 환자분을 보는데 화면 설계는 어떻게 해야지 환자분의 정보는 어떤 걸 받아와야지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 있는 내용을 컴퓨터 세계로 옮겨와야지 되죠. 네, 네. 그래서 컴퓨터 세계의 데이터 구조로 기술하는 어떤 도구의 하나다. 그게 이제 데이터 모델이다라고 보면 되세요. 어떻게 옮겨올 것이냐, 어떻게 단순화시켜라. 자, 어떻게 추상화시켜라 라는 거죠. 네, 단순화시키고 추상화시켜서 가져오자라는 거죠. 이렇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자, 여러분, 네, 이렇게 있는데 동물이에요. 이게 뭐죠? 이게? 네, 이렇게 있어요. 자, 이게 뭐로 보여요? 네, 저는 코끼리라고 그린 거예요. 자, 코가 큰 동물 하면 코끼리죠. 이게 단순화시켜준 거예요. 3살짜리한테 코가 긴 동물, 그럼 코끼리 특징점을 딱 내놓는 거죠. 물론 귀가 두 개고요. 회색빛이고요. 단단하고요. 다리가 네 개고요. 이런 것들, 눈도 두 개고요. 이런 구구절절한 얘기를 해도 되죠. 하지만 안 해도 다 알아먹잖아요. 여러분 이 그림 보면서 조금 구부렸어야 되는데, 그죠? 네, 이게 코끼리 알아먹었죠, 솔직히. 네. 자, 이런 게 단순화시키고 추상화시키는 것이다 라는 거죠. 또 하나 예로 든다면 여러분 이런 게 있죠. 자동차를 시동 거는 시동 걸려면 어떻게 자동차 시동 거는 방법은요? 자동차 키를 돌린다. 자동차 스마트 키를 누른다. 그렇게 대답해 주면 되죠. 그러면 남들은 다 알아먹잖아요. 보통 사람은 그렇게 대답을 할 거예요. 그런데 시동을 걸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있죠. 의자 높이 조절해야죠. 그죠? 네, 문 닫아야죠. 문 열고 닫아야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뭐 다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다 구구절절한 거 생략하고 스마트 키를 누른다. 뭐 차 키를 돌린다. 그럼 다 알아보잖아요. 그런 게 단순하고 추상하다라는 거죠. 이렇게요. 네. 자, 회사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한다. 어떤 정보를 뽑아낼까? 어떤 정보를 수집을 할까? 네, 꼭 필요한 정보만 이렇게 수집을 해야 되겠죠. 네, 그런 것들을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말로 설명하려면 너무 많은데 그거를 다 컴퓨터 세계로 가져온다라는 것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꼭 필요한 것만 가져오자, 단순화시키자, 추상화시키자, 핵심 요소만 가지고 오자라는 거죠. 네, 또 이런 거죠. 장난감이 있는데 그거를 실행해보는 방법은요. 전원을 킨다, 시작 버튼을 누른다, 끝나고 나면 전원을 끈다. 그렇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단순화시킨다, 추상화시킨다. 현실 세계 복잡한 내용을 단순화, 추상화시켜서 컴퓨터 세계로 가져온다. 컴퓨터 세계로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기술을 한다라고 이제 보면 되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데이터를 모델화 시키는 거죠. 데이터 모델의 구성 요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네, 세 가지는 우리가 이제 자격증 시험 쪽에서는 이제 번번이 출제가 됩니다. 구조, 연산, 제약 조건 이제 세 가지로 이제 나누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조다라는 것은 뭐냐면 논리적으로 표현된 개체다라는 거죠. 자, 논리적이다라는 말이 나왔어요. 우리가 소프트웨어적으로 구현을 하는 거죠. 우리가 직접 그거를 막 차륙으로 모형 뜨는 건 아니잖아요. 논리적으로 표현된 개체들 간의 관계를 표시하는 것이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 연산이죠. 연산 실제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법, 데이터를 이제 처리를 해야죠. 네. 데이터를 이제 처리하는 방법. 네, 네, 그렇죠? 뭐 전체 월급에다가 더하기 10만 원을 하겠다 처리하는 거잖아요. 그런 연산. 그 다음에 제약 조건, 저장될 수 있는 데이터. 저장되는 데이터에 대한 제약 조건을 말을 하는 거죠. 네, 저장되는 데이터의 제약 조건.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성적이란 말이에요. 0점부터 100점까지가 있어야 되는데 막 마이너스 값이 나오네.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데이터, 그다음에 뭐 나이. 나이가 0세부터 뭐 100세까지가 있는데 나이가 200세 뭐 그럼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실제적으로 저장될 데이터의 제약 조건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모델의 구성 요소 세 가지. 네, 됐죠? 그러면 이제 이 데이터 모델에는 이제 우리가 어떤 모델 형태를 딸 것인지 선택할 것인지 이제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자, 보세요. 병원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세요 라고 말을 했어요. 참 막막하죠? 그럼 제일 먼저 뭐 해야 되죠? 사람들한테 물어봐야죠. 어떤 정보가 수집되면 좋겠어요? 의사분한테, 환자분한테 어떤 정보를 수집했으면 좋겠어요? 또 총무부에 있는 사람한테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다 의견 수립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의뢰자가 있겠죠. 의뢰자하고 이제 충분한 의사소통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이런 정보를 수집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만들면 좋을까요? 라고 이제 말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문제점이 뭐냐면 의뢰자는 컴퓨터에 대해서 몰라요. 나는 병원 시스템에 대해서 몰라요. 의사소통이 제대로 될까요? 힘들어요. 전문 용어도 틀리고 그 사람이 또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당연하다고 느끼는 것을 이제 서로 다른, 당연하다라는 개념이 다른 거죠. 네. 어떤 사람은 밥을 먹고 나서 이제 물을 마시지만 그게 삶이에요. 당연한 거. 밥 먹고 나서 물 먹어야지 삶이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밥 먹고 나서 물 먹으면 더 살찌니까 자기는 지금까지 밥 먹고 나서 물을 안 먹은 거예요. 그 사람은 물을 안 먹는 게 당연한 거예요. 서로 생각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말로써 대화를 했으면 정확하게 의사소통을 하는 거죠. 이제 결정하기 전에. 그럴 때 그림을 그려서 대화를 해요. 이렇게 그림을 뭐 추상화 피카소처럼 그리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도형을 가지고 서로 그림을 그려요. 그러면 조금 더 의사 전달이 잘 돼요. 여러분이 책을 딱 보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텍스트예요. 이해하기 힘들어요. 좀 보기도 힘들죠. 그런데 중간중간에 그림이 들어가요. 시각적인 효과가 들어가죠. 그러면 암기가 더 잘 되죠. 눈에 더 잘 들어오죠. 네, 그래서 어린 학생들 책일수록 그림이 많잖아요. 쉽게 설명하려고. 눈에, 한눈에 들어오게 하려고. 그래서 이 데이터 모델을 구축을 할 때도 이제 비전문가인 사용자들하고 의사소통을 잘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요. 그게 ER 다이어그램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모델을 이제 우리가 두 가지로 종류를 나눕니다. 개념적 데이터 모델이라는 것과 자 논리적 데이터 모델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개념적 데이터 모델이다 그러면 그림 그리는 거예요. 좋은 말로 말해서 현실 세계를 추상화시켜서 표현한 것이다 라는 거고 인간의 입장이에요. 컴퓨터는 이거 안 쓰죠.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인간들이 네, 이 기계 입장에서 인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비전문가하고 의사소통을 잘하기 위해서
그 그림이 뭐다? ER 다이어그램이에요. 이 ER 다이어그램은 이제 기본 요소 세 가지가 들어가요. 개체, 속성, 관계 세 가지가 들어가요. 그래서 일단은 이거는 ER 다이어그램을 우리가 한 파트로 볼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일단은 이거는 ER 다이어그램 하면 종류가 세 가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뭘 기억해야 되냐? 데이터 모델은 개념적과 논리적으로 나누는데 개념적에는 뭐가 들어간다? ER 다이어그램이다. 가장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할 때 가장 먼저 그림을 그리는 단계. 그러니까 우리가 ER 다이어그램이다라는 거죠. 누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하려면 결론은 기계가 알아보는 쪽으로 가야 돼요. 근데 처음부터 기계가 알아보는 쪽으로 가려면 우리 인간이 너무 힘들어요. 더구나 컴퓨터를 모르는 사람, 컴퓨터 아는 사람도 힘든데 컴퓨터에서 모르는 사람이 이해하려면 힘들겠죠. 그래서 ER 다이어그램으로 막 그림을 그려서 이제 서로 의사소통을 하게 됩니다. 됐죠? 자, 그게 끝나게 되면 이제 컴퓨터가 이해하는 쪽으로 가야죠. 인간이 이해를 했으니까 이제 컴퓨터가 이해하는 거로 가야 되는데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모델의 종류입니다. 컴퓨터가 이해하는 이제 컴퓨터 쪽으로 가는 거죠. 최종적으로는 컴퓨터 쪽으로 가야 되니까 그래야지 우리가 결론은 컴퓨터로 표현을 해야 되니까 여기에는 이제 네 가지가 있어요. 관계형, 네트워크형, 계층형, 객체지향형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됐죠? 일단 여기서는 여러분이 이 종류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하나씩 따져볼 거예요. ER, 관계, 네트워크, 계층형, 객체지향형 이거 하나하나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이것의 전체적인 걸 알고 있고요.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다? ER 다이어그램이다 라고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우리가 데이터 모델에 대해서 네,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